지금까지 간단한 앱 프로그램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대략적인 아톰의 기능과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스마트 메이커의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아톰의 개념과 기능 및 속성 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작 솔루션의 좌측편에 아이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아톰은 앱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 즉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새 폼을 열게 되면 이렇게 아톰들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디자인 도구, 데이터 입력 도구, 스크롤 설정 도구 등의 아톰군으로 그룹핑되어져 있고 이 그룹을 클릭하면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 아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로 디자인 도구 그룹 아톰군을 선택해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톰은 외형적으로는 일반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아이콘들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그려 넣을 수도 있고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으며 또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아톰은 이처럼의 프로그램에서 디자인의 기본 요소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서 처리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톰을 활용해 앱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면 단 한 줄의 코딩 작업 없이 작성된 산출물 그 자체가 그대로가 실제 프로그램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이 제작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아톰들은 만능 공용 부품 형태로 고안되어서 어떤 유형의 앱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기능 구현이나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 프로그램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 솔루션 좌측에는 디자인 도구, 데이터 입력 도구, 스크롤 설정 도구, 데이터 조회 도구, 이벤트 설정 도구, 문서 일정 도구, 객체 삽입 도구, 언어 진행 도구의 아톰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각 그룹별로 어떤 아톰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아톰들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 도구 아톰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앱 프로그램의 화면은 다양한 도형이나 이미지 등 디자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문서의 양식이나 서식을 그려놓고 인터페이스 화면을 표현해주는 도구들이 이 디자인 도구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 디자인 도구 아톰들은 프로그램에서 어떤 작동이나 처리 기능을 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인식성과 사용성을 돕는 서식이나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 그리기나 사선 그리기 아톰은 영역을 구분하거나 서식을 그려넣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이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상단의 도구바를 통해 선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각형 그리기, 타원 그리기, 둥근 사각형 그리기 아톰은 주로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항목명 등을 그려 넣을 때 사용되는 아톰입니다. 도형을 그린 후에 F2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도형 내에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 아톰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도형 색상과 선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도형 내에 입력한 문자의 글꼴, 색상, 크기 등의 속성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림 삽입 아톰은 프로그램 화면 상에 사진이나 로고 또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고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아톰입니다. 대표 아톰은 하나의 앱 프로그램 화면 상에 두 개 이상의 뷰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처리해야 할 항목이 많거나 항목들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논리적으로 분류해서 뷰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탭일란에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그려보고 탭뷰를 클릭해서 타원형 아톰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처럼 화면을 분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아톰이 탭뷰입니다. 마지막으로 표 그리기 아톰을 클릭해서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 각각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방향에 따라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워드에서 제공되는 표 그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각 칸이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면서 각각 사각형 그리기, 데이터 입력란 등 여러가지 아톰의 특성으로 변경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구 그룹의 아톰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서식 작성이나 화면 디자인이 완료되었다면 앱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나 다른 곳에서 전송받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에 속하는 아톰들을 활용해서 문자나 숫자, 이미지,
음성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란 아톰은 앱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톰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들이 문자나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외부 장치에서 전송받은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좌측 상단의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문자와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지만 날짜나 시간 같은 특정한 포맷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아톰이 날짜 입력란입니다. 이렇게 날짜 입력란 아톰을 선택해서 그리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데이트 피커 형태가 나타나면서 날짜를 쉽고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입력란 아톰은 이미지나 사진, 그림 등을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표시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을 만들 때 음식의 사진을 등록하거나 물품의 품목 사진을 관리할 경우에 이미지 입력란 아톰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정보 처리란 아톰을 선택해서 화면에 그려 넣으면 마이크 형태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톰은 음성, 음악, 소리 등과 같은 음향 데이터를 스마트폰의 내장 마이크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외부 장치에서 데이터로 전송받아서 소리로 재생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아톰은 팝업무기 아톰입니다. 원래 팝업의 의미는 어떠한 내용을 앱 화면에 표시할 때 띄우는 새로운 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화면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데이터 입력란, 날짜 입력란 등의 입력란을 묶어서 팝업무기를 설정하면 새 창, 즉 팝업창에 띄워진 정보 가운데 특정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표시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해준 데이터를 표시해줄 수 있습니다. 콤보박스의 아톰도 기능적으로는 팝업무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데이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구입니다. 역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지정해준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해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입력란, 날짜 입력란, 이미지 입력란, 음성정보 처리란 아톰은 여러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아톰이고 팝업무기와 콤보박스는 연관된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놓고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해주는 아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아톰은 사전에 제공된 항목들을 선택해서 입력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아톰입니다. 우선 라디오 버튼 아톰을 선택해서 그린 후에 두 개를 더 복사해서 총 세 개의 라디오 버튼을 그려 넣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선택 지정할 값을 상, 중, 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을 하게 되면 상, 중, 하 버튼 항목 중 하나의 값만 선택하는 형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도 항목들을 선택하여 입력하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라디오 버튼과는 달리 동시에 다수의 항목을 선택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스크롤 설정 도구 그룹 아톰군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크롤 묶기 아톰과 행번호 표시란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아톰들은 여러 열로 구성된 표형식의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데이터 입력란을 그려보고 행번호 표시란 아톰을 사용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행번호 표시란 아톰은 스크롤 묶기 아톰 내부에 구현해서 다수의 행으로 구성된 스크롤 데이터들의 행번호를 표시하는 도구로 데이터 입력과 관계없이 행이 일련번호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번호 표시란 아톰과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선택하고 스크롤 묶기 아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 모드로 변환해 보면 처리할 데이터의 행이 수가 늘어나면서 상하 방향으로 스크롤이 생깁니다. 이처럼 스크롤 묶기 아톰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표형식으로 입력하고
REST 형태로 묶어서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조회 도구 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도구는 검색창, 검색 조건, 트리, 그리드, 차트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해와서 검토 및 분석하는 기능과 관련된 아톰들입니다. 첫 번째로 검색창 아톰을 선택해서 화면에 일정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검색창은 기존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창입니다. 또한 항목과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좌우, 상하 스크롤 기능이 추가되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보다 쉽게 조회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조건 아톰은 사용자들이 검색 조건을 다양하게 부여해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을 검색창에서 찾아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의 항목을 지정해서 수행 조건을 입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할 데이터의 범위나 연산식도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기능을 지원해줍니다. 트리아톰은 윈도우 탐색기처럼 상하위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해서 트리 형식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해줍니다. 그럼 임의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지정하여 어떻게 보여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리아톰에 데이터가 있고 첫 번째 부석 코드 항목의 데이터 좌측에는 화살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하위 메뉴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검색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능 이외에도 상하위 관계의 데이터를 조회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적합한 아톰이 트리아톰입니다. 그리드 아톰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행과 열로 구성된 셀 단위로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검색해와서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나타나는 출력 기능과 데이터를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입력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아톰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거나 검색해서 찾아온 데이터들을 막대, 꺾은 선, 영역 등의 다양한 유형의 차트로 그려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차트를 그리는 방식은 2차원 평면 그래프는 물론이고 3차원 입체형 그래프로도 작동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벤트 설정 도구 그룹 아톰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저장, 수정, 삭제, 검색 등과 같이 앱 프로그램 자체를 동작시키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아톰들로서 다양한 이벤트 처리 기능을 구현하거나 앱 프로그램 실행 메뉴를 구현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앱 프로그램에서 처리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이 사전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저장 기능이나 삭제, 검색 등의 기능을 선택해서 지정하면 버튼 상에 표시되는 문구도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튼에 표시할 문구는 쉽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지정만으로 아무런 코딩 작업 없이도 지정한 이벤트 처리 프로그램 기능이 모두 자동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뉴 아톰은 실행 메뉴 관리 도구를 활용해서 구현한 QMX 파일을 연결하여 트리 구조, 슬라이드 메뉴, 커버 플로우 등 다양한 형태의 메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톰입니다. 위치 정보 아톰은 GPS 장치에 의해서 검출된 현재 위치나 지정된 주소 위치 정보를 좌표값, 주소값, 우편번호 등 형태로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 결제 아톰은 앱 프로그램 내부에서 거래 대금을 결제 처리해주는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아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니시스와 같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대행사를 통해서 카드 결제나 은행이체 등과 같은 대금 결제 기능을 구현하는 작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아톰을 우클릭하여 결제 속성 메뉴를 누르면 필수 항목과 TV 설정을 지정하여 결제 작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설정 도구 그룹 아톰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문서와 일정을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문서 일정 도구 그룹 아톰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혼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무 현장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 처리에서 사용되는 비정형 문서들을 관리하거나 스케줄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문서 일정 도구 그룹의 아톰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 문서 관리 아톰은 앱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문자 및 숫자와 같은 데이터 이외에도 사진, 도면, 이미지, 워드, 엑셀, 웹페이지 등과 같은 비정형적인 데이터들까지 포괄하여 작성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첨부하였을 때 이 문서 모양 아이콘의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스케줄 관리 아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톰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줄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진행 표시란 아톰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수행할 업무의 목록별로 진척 사항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진척 상황을 표시해주는 아톰입니다. 시작값과 종료값을 설정할 수 있고 초기 위치와 진행 간격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아톰을 활용하면은 SMS나 MMS로 문자나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한 내용을 직접 이메일 계정으로 송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가운데 사용할 기능을 선택하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 내용과 필요에 따라서 파일을 첨부하면 아주 간단히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첨부 아톰은 앱 프로그램 내부의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파일 첨부 아톰을 선택해서 그려 넣은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 이메일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일을 불러올 수 있도록 아이콘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삽입 도구 아톰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삽입, 웹문서 삽입, 미디어, 지도, 광고 아톰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지정된 경로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서 삽입 아톰을 선택해서 전체 화면의 사이즈에 맞게 그려보고 문서 하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워드, 엑셀, 그리고 심지어 파워포인트 파일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문서의 크기가 작다면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인 핀치인, 핀치아웃 기능을 활용하여 사이즈를 조절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문서 삽입 아톰은 인터넷상 주소인 URL을 입력했을 때 화면상에서 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웹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톰을 활용하면 지정된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에서 자동 실행이나 반복 실행 기능을 선택해서 더욱 섬세하게 미디어 플레이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 실행을 속성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행 모드로 전환하자마자 해당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 아톰은 위도와 경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면은 해당 지도가 즉시로 나타나서 볼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표현 방식은 일반 맵과 위성 사진 중에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해 실제 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를 확대하여 자세하게 볼 수 있거나 축소하여 전체적인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자세히 보고자 하는 위치에 드래그를 하면 해당 지역의 로드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의 기능을 통해 좌우, 상하의 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아톰은 광고 수익 모델로 앱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구글의 애드몹 광고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하는 기능입니다. 아톰을 클릭하고 화면에 그려 넣고 애드몹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광고 아이디를 입력하면 광고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광고가 많이 노출되거나 클릭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지능 도구 아톰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인식 아톰은 음성을 인식하여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실시간 통역, 번역해주는 번역하기 아톰과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주면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음성합성 아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도구 그룹 아톰군부터 언어지능 도구 그룹 아톰군까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아톰들에 대해 용도와 사용법 등을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들 아톰을 이용해서 연산 처리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